후보자, 혹시 민주당 의원님들이 우습게 보이시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끼어들면서 답을 하시면 두 분이 같이 말을 하게 되니까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창피해요. 그래서 위원님이 답변을 하라고 할 때 답변하시면 좋겠다고 지금 누차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김웅영 위원 질의하는데 끼어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대전 MBC 자료 제출 관련하여 몇 가지 지금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대전 MBC에서 이진숙 사장 재직 시 사용한 접대비 사용 내역과 가맹점별 업태, 그러니까 거래처 말하는 겁니다. 종목, 그 다음에 주소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 제출을 못하겠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쓴 게 없고 떳떳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 합니까? 하시죠? 제가 이런 아니, 식으로 저를 중상모략을 할 줄 알았다면 애시당초 법인카드 제공에 동의를 안 해줬을 겁니다. 저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MBC 역사상 회사가 자발적으로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한 적은 제가 최초입니다. 저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본인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무슨 그 사적 기업에 취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방통위원회가 사적 기업에 취업하는 거 아니거든요. 방통위원장을 하시겠다고 나서서 이런 검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 할 겁니까? 제가 안 할 겁니까? 업무용, 아, 그냥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답하십시오. 안 할 겁니다. 아, 안 할 거죠?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중상모략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뭐가 중상모략입니까? 굉장히 제가 사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용으로 접대를 했다면 그 상대방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제공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있는 3년 동안 대전 MBC는 전 15개 계열사 중에서 아니, 2등 1등을 한 아, 여기 자기 자랑하는 자리 아니니까 거기까지 하십시오. 경영 실적을 냈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십시오. 예, 그런데 중상 모략이 아닙니다. 그런 단어를 어떻게 이 자리에서 쓰십니까? 이것만으로도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중상 모략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한 거고 이거 사적으로 쓰지 않았냐? 이 정도를 중상 모략이라고 하면 청문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공직을 안 맡으셨어야 돼요. 이건 아주 틀린 태도입니다. 이거는 양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국회의원의 질의를 중상 모략이라고 표현한 내정자가 제 기억엔 없는데요. 그러면 칭찬할까요? 칭찬만 그럼, 할까요? 그러면 저를 극우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그러면 위원장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잠깐만. 저를 극우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저를 많은 사람들이 좌파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좌파, 잠깐만요. 잠깐만. 예, 중상모략이라는 단어 취소하고 사과하십시오. 취소하겠습니다. 네, 사과하십시오. 중상모략은 그럼 극우에 대해 잠깐만. 극우에 대해서 잠깐만요.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잠깐만요. 사과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의원 질의를 중상모략이라고 했는데 그걸 두둔해서 저기 잠깐만요. 아이 그런다고 그렇게 돋보이지 않으니까 다들 중단하십시오. 자 중단하십시오. 중단하십시오. 예 양쪽 다 중단하십시오. 일단. 중상모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취소하고 사과하십시오.
취소하겠습니다. 예, 사과하십시오. 취소한다는 것 자체로 저는 사과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잘못하면 사과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단어 쓰신 거예요. 중상모략이라니. 위원장님, 아까 헛짓거리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그러면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중상모략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지금 그 자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거예요. 사과하겠습니다. 예. 헛짓거리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제가 그 헛짓거리라는 발언과 중상모략이라는 발언은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 다르죠. 아, 국어 얘기하게 하지 마시고요. 다릅니까? 그리고 헛짓거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 개인적으로 싸우는 자리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은